생일이었어요. 가드릴게요. 너무 귀엽다. 테이프야. 우와.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이게 어떻게 마스킹 테이프로 몇 장인데? 그러니까 예쁘다. 그치? 이거 가운데 좀 눌러줘. 눌러. 됐다. 아, 다시 눌러. 개맛살. 다시 눌러줘. 개맛살이니까 개맛살 같잖아. 뭐가 제일 예쁜가? 차라리 은은한 게 좋은 것 같아. 톡톡톡 뭐라 생긴 사람? 봄이식. 이 코터기가 탐난다. 너무 예쁜데. 우와, 보온 있는 거 진짜 신기하다. 뭐 할 거야? 빵? 빵이 낫지 않을까? 빵이 날 거야. 아니, 마스킹 테이프 집어서 칼이랑 커터만 사는 사람. 하고 있는 거 맞아? 몰라. 얼굴 이봐. 안 쪄지면 칼질이 안 된 거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바깥쪽을 뜯어. 그치, 그치. 오, 잘 뜯어야 된다. 이게 뭐죠? 가운데는 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됐다. 어, 안 돼. 손으로 살짝 잡아. 모르겠어. 이거 빵 맞지? 빵이라고. 빵 맞아? 신발 아니야? 대박 세게 돌려가지고요. 열면 패턴 나올 거예요.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이에요. 선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바뀐 게 없어가지고 물건이 좀 늘은 정도? 여전히 바글바글하죠. 좀 살짝 벌치워진 상태의 현실방이거든요. 화장대가 따로 없어서 여기 한 칸을 화장대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안 치워서 약간 너저분해진 방, 이게 거의 현실이거든요. 저는 최근에 세비썸에서 전시가 있어가지고 자이언제이님 전시 갔다가 선물로 주셔가지고 받아온 포스터예요. 제일 마음에 드는 작품이었는데 랜덤인데 이게 들어있어서 너무 신기했고요. 오늘의 집에서 열심히 오늘의 가든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게임으로 수확하면 진짜로 보내주는데 여기 최근에 도자기 컵을 수확해가지고 도자기 컵 포카가 같이 와서 그냥 여기다 올려놓고요. 책상도 크게 바뀐 건 없고 요새 햇빛이 이쪽에 많이 들어서 식물을 이쪽으로 좀 몇 개 옮겨준 거 정도? 그리고 여전히 잘 자라주는 식물존. 아무래도 식물등을 키는 것보다는 자연 햇살을 받는 게 좋아서 식물등 있는 쪽에는 식물을 한쪽으로만 놓고 이쪽에는 엽서랑 이런 거 소품들을 놔줬고요. 얘는 청페페. 이파리가 둥글고 반짝거리는 그런 식물이고 물만 잘 주면 잘 자라는 식물이에요. 그리고 여기 아래 숨어져 있는 애는 거의 뭐 죽어가는 후마타고살인데 전에 봤을 때 되게 풍성했는데 지금 많이 죽었어. 제가 진짜 고사리 키우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겨우겨우 아등바등 살고 있는 친구고요. 그리고 이 엄청 커진 보스턴 고사리 진짜 잘 자라가지고 처음에 과습으로 엄청 뚝뚝 떨어지더니 이렇게나 커졌어요. 얘도 저면관수로 계속 물을 주고 있는데 엄청 커졌죠. 고사리 중에 보스턴 고사리는 진짜 키우는 난이도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 매번 제 방 터줏대감으로 불리는 호프셀렘인데 지금 옛날 잎들은 다 하얗져서 사라졌고 신엽들만 이렇게 조그맣게 손바닥보다 작은 이파리들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파리들은 잘 나오는데 사이즈가 커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잘 몰라서 일단은 열심히 키워보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죠? 아니면 지금 식물에 비해서 화분이 좀 큰가 싶어가지고 작은 화분으로 옮겨 심어볼까도 고민하고 있어요. 얘도 전에 보여드렸던 박쥐란인데 진짜 많이 컸죠? 저면관수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20분 물에 담가주는데 키가 이만큼이나 컸어요. 원래 저쪽에 있는 저 행잉 바스켓 하단에 넣어줬는데 키가 크니까 여기 이파리 상단이 눌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는 이쪽에 빼서 이렇게 놔줬고요. 그리고 이쪽 뷰로를 보면 해가 잘 들어서 식물들을 이쪽에 놓으니까 해도 잘 받고 잘 자라주고 있어요. 이거는 케이크를 닮은 이오몽의 식물 케이크인데 이거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키우고 있어요. 근데 여기 아래가 원래 이끼라가지고 원래 푸릇푸릇한데 제가 좀 건조하게 키웠더니 많이 갈색이 되긴 했는데 또 물을 주니까 이쪽엔 또 초록초록하게 다시 이끼가 살아나고 있어요. 아스파라거스 메일이라는 종인데 여우꼬리를 닮았다고 해가지고 약간 둥글둥글하게 자라는 친구인데 최근에 이게 새순이 났는데 이게 지금 새순이거든요. 이상할 정도로 혼자 키가 크게 이렇게 자랐는데 그래서 이렇게 살짝 기대놓고 있고요. 자세히 보면 꽃이 폈어요. 저 아스파라거스에 이렇게 꽃 핀 거 처음 보는데 이렇게 하얀 조그만 별 같은 꽃이 피더라고요. 뒤에 있는 친구는 진짜 장족의 발전을 한 양옆으로 이렇게 엄청 크게 자라가지고 지금 수영이 굉장히 예쁜 친구예요. 엄청 작은 애로 데려왔는데 이렇게 커지니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요새 입마름도 별로 없고 이쪽이 딱 좋은 환경인지 여기 놔주고 나서 더 잘 자라주고 있어요. 그래서 뷰로 데스크는 이렇게 식물들이 자리하고 있고요. 이쪽에는 소품도 좀 보여드리자면 예전에 제주 협재에 있는 소품샵인 서쪽 가게라는 데서 산 라디오미터예요. 햇빛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돌아가서 해 잘 들 때 빈멍하게 좋은 소품이고요. 이 앞에 있는 친구는 와이셔츠를 입은 듯한 이 병의 디자인이 예뻐서 안 버리고 계속 있다가 새 거를 드디어 깠습니다. 룸넘버 792라는 이 향인데 신속하면서도 약간 상쾌한 후레쉬한 향이고요. 리드스틱은 하나만 꽂아놨어요. 하나로도 충분히 방 전체에 향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호텔도 쓰는 패키지가 너무 예뻐가지고 패키지도 또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오, 요거는 최근에 산 빈티지인데요. 브라스로 된 초를 끄는 스너퍼예요. 이렇게 각도 조절이 돼서 어디서든 이렇게 초를 끌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소품이고 핸들도 되게 예뻐가지고 핸들까지 전체 다 브라스예요. 이쪽에 있는 애들은 키링들이에요. 최근에 또 신상 키링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감사하게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되게 아까워서 가방에는 못 달고 있고 이렇게 예쁜 오브제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귀여운 플라스틱 정리함을 하나 놔줘가지고 색연필들을 다시 정리해줬어요. 꽂을 수 있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색연필이랑 마카 보관하기 좋고 덕스의 잉크병 연필깎이랑 얘는 포에트리 앤 스페이스에서 나온 버튼 시리즈 중에 선셋 루진인데 가운데 이렇게 인센스를 꽂을 수도 있어요. 이런 노을을 정말 좋아해가지고 매고 하단에 이렇게 서랍도 있어가지고 뭐도 넣을 수 있어요. 이 친구는 요새 핫한 따끈따끈한 신상인 LG 시네빔 큐브인데 얘는 지금 체험단 당첨돼가지고 무상 대여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뼘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엄청 작은데 화질이 진짜 4K 화질까지도 딜레이도 없고 낮에도 엄청 밝게 잘 보이고 밤에는 진짜 말모. 선명도가 진짜 완전 달라요. 침대에서 앉아서 보이는 뷰는 이런 느낌. 전부터 이 조명 많이 물어보시던데 제가 빈티지를 좋아하다 보니까 빈티지 램프를 벽에다 달고 싶은데 그럼 전기공사도 해야 되고 좀 일이 커지잖아요. 그래가지고 플로어 램프로 대체를 했고요. 얘가 지금 플라스틱인데 오렌지 컬러라서 불이 켜졌을 때도 예쁘고 불이 안 켜졌을 때도 예쁜 친구. 그리고 약간 유선형의 실버 라인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안 켜져 있어도 너무 예쁜 친구고요. 스마트 전구 들어있어가지고 불 껐다 켰다 하거나 밝기 조절 다 가능한 조명이라 제가 좋아하는 조명 중 하나고요. 얘가 지금 바람 때문에 떨어졌네. 바람에 흩날릴 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소리가 나는 모빌 하나 걸려있고 행잉 바스켓을 걸어가지고 식물도 하나 넣어놨고요. 이쪽에는 바로바로 닦을 수 있게 핸드타월 같은 거 하나 놓고 밑에 여기 원래 지금 비어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박쥐란이 원래 여기 들어있었어요. 얘는 뭐 제가 계속 추천드렸던 포에트리 앤 스페이스의 키페이퍼 갑다구리한 지류들이랑 다이어리 이렇게 넣고 있고요. 위에는 소품들로 꾸며져 있는데 아 얘도 7일로 돼있네. 이 빈티지다 보니까 요새 좀 말을 안 듣네요. 수요일인데 크게 바뀐 거 없는 제 사진도 있고요. 여전히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는 브라스 셀 조명도 있고 이쪽으로 오면 위쪽이 좀 휑해져가지고 좀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선반도 지금 비어있거든요. 좀 더 정비가 필요한 방이지만 최근에 방 영상을 많이 안 올린 것 같아가지고 영상으로 담아보고 있어요. LG T1이랑 BT21이 콜라보해가지고 한정판 패키지가 나왔었는데 이벤트 당첨돼가지고 피규어만 받았어요. 얘는 제가 요새 사용하는 식물 영양제 레이니 샤워라고 해서 물에다가 타서 사용하는 영양제고요. 이거는 멀티플랜트 미스트라고 해서 벌레 방충도 되고 님오일이 들어가가지고 입에 광택 같은 것도 잡아주고 멀티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 둘 다 썬데이 플래닛에서 구매했어요. 아래에는 지금 화병들이랑 엔젤 수경 식물도 이쪽으로 옮겨놨고 식물 조그만 애들 쪼르르 있고 얘는 금어초라는 꽃인데 씨앗부터 발화를 해서 꽃이 폈는데 지금은 조금 질 때가 돼가지고 말라있는 상태고 지금 여기 보시면 얘가 꽃이거든요. 꽃이 피려고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 앞에 있는 친구는 여전히 잘 자라주고 있는 아스파라거스 나누스. 또 얘도 확실히 커진 게 느껴지고 식물들이 확실히 푸릇푸릇해진 걸 느끼고 있어요. 여기는 저의 창문형 에어컨 커버링을 해놔가지고 되게 감쪽 같죠? 이게 LG 서비스센터에서 공짜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씌워놨는데 이제 청소해가지고 킬 때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한번 소개해드렸던 호야가 중품이어서 너무 컸잖아요.
이렇게 조그만 화분들을 해서 커튼봉에 걸어가지고 행잉을 하고 싶었던 건데 그때 너무 큰 친구가 와가지고 방황을 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그건 거실에 놨거든요. 이렇게 네 개의 화분으로 나눠주니까 제가 딱 원하는 사이즈가 돼가지고 이렇게 놓고 키워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물을 많이 말려가지고 이파리가 엄청 쪼글탱쪼글탱해졌어요. 근데 물을 잘 주면 이게 되게 통통하고 도톰하게 잡혀가지고 물 준 시기를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키우기 쉬운 식물이고 이 뒤에 있는 친구도 계속 새순을 잘 내주고 있는 올리브나무. 얘는 지금 약간 중구난방으로 자라고 있어가지고 약간 수영 잡아서 가지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또 가지치기는 또 처음이라 계속 뒤로 미루고 있고 얘는 얼마 전까지 꽃이 엄청 잘 펴있던 목 마가렛인데 이렇게 꽃대가 말라가지고 여러 해 살이 풀이어서 계속 꽃이 피는 식물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마른 친구들은 좀 가지를 쳐줬고 여기에 있는 옥시브라질 이 옥시브라질도 되게 작았는데 이게 물에다가 그냥 꽂아놓기만 했는데도 이렇게 잘 자라더라고요. 기특한 식물 중 하나고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 이 친구도 같은 옥시브라질인데 이렇게 다이소 다랑아리에 담아서 키워주고 있고 얘는 피아라 선인장에서 데려온 홍자기라는 나무입니다. 수영이 진짜 예쁘죠? 제가 원래 자엽 아카시아를 키우고 싶었어요. 근데 자엽 아카시아 같은 경우에는 해가 안 들면 이파리가 후두둑 떨어진대요. 그래가지고 좀 더 난이도가 낮으면서 자엽 아카시아랑 닮은 홍자기 나무를 데려왔어요. 약간 이 활같이 휜 느낌? 하늘하늘한 느낌? 바람을 맞으면 이 약간 나무가 흐드러지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자세히 보면 이파리가 이렇게 예쁘게 자라는 나무고 원래 이 친구가 빨간 꽃이 핀다고 해서 홍자기고요. 제가 집에서 꽃을 피울 수 있을지 한번 키워봐야 될것 같아요. 옆에 있는 친구도 티에라 선인장에서 새로 데려온 플라데아 멀티칼라라는 친구인데 이파리가 엄청 화려하고 이런 독특한 무늬를 가진 식물이에요. 핑크빛을 돌고 뒤에 이파리는 되게 진한 자주색 핫핑크를 가지고 있는 식물인데 얘가 진짜 신기한 게 밤에는 기도하듯이 이파리가 다 가운데로 모여요. 그래서 움직이는 걸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친구예요. 약간 핑크빛에 보랏빛도 돌고 해서 예뻐서 화분도 약간 보라색을 골라봤어요. 저면관수 화분인데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평소에 이렇게 돌려주고 있어요. 해잘 보고 잘 자라라 하고 이렇게 돌려놓고 있고요. 지금 여기 옆에 있는 애들이 다 새로 나온 잎이에요. 이 말려있는 친구가 이렇게 펴집니다. 얘도 저번 영상에 한번 소개를 드렸던 마다가스카르 자스민인데요. 이쪽 벽면에 이렇게 지브리처럼 연출하고 싶어서 위에다가 이렇게 태워줬었는데 이쪽이 해가 잘안 드는 곳이다 보니까 시들시들해지더니 상태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해가 잘 드는 창가 쪽에 놓고 키우는 게 좋다고 해서 창가 쪽에 두고서 커튼봉에서 줄을 연결해줬더니 진짜 빠르게 덩쿨이 돼가지고 이 위에까지 자랐어요. 넝쿨이 예쁜 식물인데 위치를 잘못 놔가지고 많이 잘라내면서 되게 좀 속상했던 식물인데 요새 이렇게 다시 잘 자라줘서 지금 꿈은 요 창문 위에 커튼봉을 타고 올라가서 이 창문을 타고 연결되는 그런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자라주면 좋을 텐데요. 그리고 누구나 잘 키울 수 있다는 몬스테라예요. 오늘의 가든에서 수확을 했던 식물인데 되게 처음부터 큰 친구가 잘 와줘가지고 분갈이 하고 나니까 이파리도 괜찮게 잘 자라고 있고 찐잎은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신엽이 또 올라오고 있어요. 옆에 있는 친구는 제 로망을 완전 실현해준 알리 고무나무예요. 사실 고무나무 자체는 고양이한테 위험해서 웬만해서 안 드리려고 했는데 호두가 제 방에 잘 안 들어오기도 하고 약간 침대 옆에 이렇게 큰 나무를 놓는 게 좀 로망이었거든요. 핀터레스트 감성이기도 하고 약간 지브리 감성도 나고 제 지인분들이 마루밋 아리에티 생각난다고 하시더라고요. 팔처럼 휜 수영이거든요. 그래서 더 예쁘고 이파리가 길쭉길쭉하고 시원시원한 편이어가지고 이국적이면서도 예뻐요. 이렇게 큰 사이즈 나무는 또 처음이라가지고 좀더 요새 신경쓰고 키워주고 있는 친구예요.
그리고 창가에는 지금 호야 두 개를 걸어놨는데 그냥 플라스틱 분은 가벼운 편이어가지고 루프를 묶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예쁘게 행잉을 할 수 있고요. 옆에는 마크라메 행잉인데 소분도 잘 버텨주더라고요. 옆에 있는 넝쿨 같은 경우엔 가짜예요. 그냥 저렴한 가짜 식물인데 걸어놓는 것만으로도 예뻐서 이런 느낌을 내주고 있고 크리스마스 때 안 뗀 종이, 별은 그냥 있어도 크게 시즌을 타지 않는 것 같아서 안 뗐고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조명. 그래서 침대 머리맡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여기에 있던 독일 램프는 여기 앞쪽으로 빼줬고요. 슬림 미스트들 자기 전에 뿌려주는데 이거 두 개 번갈아 가면서 기분에 따라 뿌려주고 있어요. 얘는 홍콩 야자라는 친구인데 얘도 굉장히 잘 자라요. 얘도 지금 새순인데 이렇게 그늘에서도 잘 자라긴 하는데 낮에는 대부분 조금 빼서 햇빛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편이고 얘도 오늘의 가든에서 수확한 식물이에요. 다행히 저희 집이 남서양이라서 해가 질 때까지는 해가 잘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빛이 잘 들기 때문에 식물들이 굉장히 잘 자라주고 있고 요새 약간 거의 주객 전도된 느낌으로 풀샷을 보면 그린그린하고 식물들이 많아가지고 너 식물원이냐? 네가 사는 게 아니라 식물이 사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초록초록한 식물들을 꾸며주는 용도로도 하지만 키우는 것 자체에서 오는 힐링이 있어서 굉장히 좋고 이렇게 반짝이는 식물들? 바람에 흩날리는 잎사귀들 보면서 풀멍하기도 좋고 세잎이 나오면 굉장히 뿌듯하면서도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반려식물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여기 아래에 빈백 하나 놔줬고 조금 달라 보이는 이유는 요 빈티지 패브릭을 하나 이렇게 걸쳐줬어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하나 걸어줬더니 좀 더 다른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어서 예뻐졌고 원래 여기 있던 수틀은 이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틈새 공간을 약간 간이 테이블처럼 활용하고 있어요. 얘는 다이소 물조리개인데 1리터가 들어가서 이게 물 주기 진짜 편하더라고요. 라이프썸 청소기도 이렇게 여기다 놓고 사용하고 있고요. 블루투스 스피커도 여기다 놔줬습니다. 방 한가운데 이렇게 코드를 꽂을 수 있는 멀티탭이 있으니까 편해서 스툴 옆에다 놓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식물이 더 많아지면서 그 조그만 에어서큘레이터 데스크용으로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 친구를 새로 들였습니다. 약간 앤틱하면서도 메탈이 햇빛 받았을 때 반짝반짝거리면서 너무 예쁜 회전이 가능한 12인치 선풍기고요. 바람 조절도 3단계까지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1단계인데도 엄청 세요. 식물들한테 좀 가까이 있으면 안 될 정도의 강한 바람을 내주는 선풍기라 어차피 일어났을 땐 침대에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침대에다 놔주고 회전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소리가 조금 시끄럽다고 하는데 저희 집 근처가 지금 몇 년째 공사를 계속하고 있어서 그렇게 큰 소음으로 느껴지진 않고 이 감성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디자인에 반한 제품인 거예요. 하지만 성능도 좋다는 거